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호흡하며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무심히 지나쳐가는 일상 속에서도 당신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심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오니,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등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혼란과 악함을 만날 때에도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를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어리석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고백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우선시했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순종하라 하셨지만 주님의 앞에서 걸어갔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선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침묵하시며 기다리라 하실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이 행할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현실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끊임없는 은혜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의 기도에 참여하여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10일, 11일 예삼 수련회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지체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예삼의 목회진 한 분 한 분 영혼 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오중성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흠없이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